안녕하세요. 헬로테팅 뜨개입니다. 이번 작품은 이렇게 칠보로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마지막 부분 파트 4,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단추 버튼단을 만들었습니다. 버튼단을 만들고 보니까 실이 모자라서 다른 색을 배색으로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네, 외려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 시선이 퍼지는 것을 저처럼 동동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선이 난이 이렇게 퍼져버리는 것을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까지 해주어서 실이 모자랐지만 훨씬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된것 같아서 괜찮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는 이 버튼단 이번 영상에 담았고요. 네,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제까지 떴던 것 Y, V, V넥이었고요. 요 마무리에다가 요렇게 꽃잎을 넣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네, 참 사랑스럽게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칠보로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좀, 늘어진 어깨살, 그리고 팔꿈치살, 요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 좀 길게 입을 수 있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입을 수 있는 패턴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짧은 소매도 작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칠보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영상 쭉 저번 영상에 담아두었으니까 소매 부분도 보시겠으면 파트 3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쭉 버튼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요번 작업도 만족합니다. 요렇게 단추 버튼단이 들어갔고요. 색깔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심심하지 않게, 그리고 또 어떤 배색과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색 마감이 된것 같고요. 지금 제가 조명을 켜질 않고 방 안에 형광등 불빛으로만 작업을 해서 제대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 하얀색 바탕이 실제로는 더 깨끗하게 하얗게 비춰지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쁜 마무리하는 법. 그리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테리우스사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마감이 굉장히 실이 마음에 든것 같아요. 그 짱짱함이 있어요. 얘는 레이온 백이기 때문에 하늘하늘하고 굉장히 찰랑찰랑합니다. 그런데 이 찰랑찰랑함을 테리우스 면100%이 실이 짱짱하게 마감을 해줘서 아주 더 완성도 있게 작품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뜨는 법 알려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시청 들어가죠. 이렇게 뜨다 보니까 실이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실로 마감을 처리하기에는 실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걸로 뜨다가 좀 어울리진 않지만 지금 배색이 이거밖에 없어. 이게 가장 좀 어텀하기도 하고 해서 이 배색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끝을 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실을
넉넉하게 장만하셔서 뜨시길 바랍니다. 테리우스하고 실 굵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테리우스로 예, 마감을 하고 또 이제는 곧 있으면 가을가을 하는 시즌이 오기 때문에 칠부소매하고 이걸로 마무리 지면 나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로 뜨다가 예, 이걸로 뜨다가 예, 레이온실로 뜨다가 예, 이제 예, 실게 처리가 된 면실로 마감을 할게요. 이건 테리우스예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옷에 이렇게 앞에 단춧단 부분에서 코를 잡기 시작할 건데요. 이 코를 잡을 때는 꼼꼼히 다 잡아주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뜨고 나머지 끊었던 이 실을 서로 연결을 하시고요. 그렇게 한 후에 매 단에 1대1로 코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코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기둥 부분에선 두 코를 잡을 거예요. 그럼 봅시다. 한 코, 두 코. 네, 요렇게 두 코를 잡았습니다. 이제 요 부분, 네, 에서 또 한 코를 잡고 1대1 코를 계속 잡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 기둥에서 두 코, 이 기둥에서 두 코, 그리고 여기에서 한 코, 두 코, 한 코. 이런 식으로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1대1 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단춧단 부분이 되었죠. 단춧단 부분의 끝부분. 여기서부터는 넥 부분입니다. V넥 부분이 될 건데 여기 단춧단 부분까지 하고 예, 이제 그대로 이걸 무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마커는 살짝 옆으로 해 놓을게요.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 옆으로 옆단에 꽂아 두고요. 여기까지 하고 계속 똑같이 1대1 코로 진행을 할 건데요.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표시가 단추 구멍을 내야 되거든요. 단추 구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표시를 해 두셔야 단추 구멍을 여기까지 내고 여기서 V넥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이 두 번째 안쪽에서 이거는 빼셔도 돼요. 이제 예, 이거는 안쪽 거는 빼셔도 되고 이쪽 바깥쪽 거 마지막에 달았던 마커는 계속 두시면서 단춧단 구멍을 내는 비율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V넥 부분은 그대로 계속 넥 V넥 부분 넥 부분은 그대로 이어갈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보니까 V넥 부분에서 또 기울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을게요. 이게 사선으로 기울기잖아요. 코늘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기둥 하나를 코늘림 하나 했던 거를 두 코로 잡습니다. 이렇게 한 코, 두 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코, 그리고 기둥 한 코, 두 코. 똑같아요. 1대1 코예요. 다시 이 부분 한 코, 다시 코눌림 했던 거 그 기둥에서 두 코. 이런 식으로 쭉 뜹니다.
예, 바늘은 역시 똑같이 2.0 바늘, 전체적으로 동일한 바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가지요. 요렇게 한 코 뜨시고 기둥에서 두 코 떠주시고. 네, 이렇게 계속 뜨면 역시 어깨 부분 코눌림 시작했던 부분에 마커가 또 표시가 나오죠. 예, 역시 이 마커도 다 떼주십니다. 이제는 이 표시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마커 표시를 떼어주시고요. 역시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대로 1대1 코를 잡아줍니다. 길이가 있을 때는 두 코씩 잡아주시고, 예, 그냥 매듭일 땐 한 코.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한 코, 두 코. 이런 식으로 역시 똑같이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코를 잡으셔도 괜찮고, 해보다 보니까 이 기둥 하나에 세 코를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 기둥 하나에 세 코. 하나, 둘, 셋. 요렇게 잡으시고, 여기를 무시하시고, 다시 이 기둥에 세 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네요. 이게 사실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마무리 짓기도 전에 이렇게 실이 모자라네요. 예, 한 바퀴도 못 들 부분의 실이었었나 봐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실을 연결할게요. 다른 실과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결하는 방법도 좀 이 영상에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새로운 실, 그리고 기존에 다 마무리가 돼버린 실 다 사용이 됐죠. 끝부분과 끝부분을 이렇게 교차해 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이 새로 연결할 실을 뱅글 돌아주면서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돌아주면서 이 기존에 다 쓴 사용한 실, 연결한 실을 이 말아놓은 실하고 이렇게 사이에 끼워줍니다. 그렇게 한 후 오른손가락으로 그 실을 눌러서 끝과 끝을 연결해줍니다. 끝과 끝을 연결하고 그거를 왼쪽 편으로 모아서 예, 요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세 개를 다 요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요렇게 감아져 있는 이 땡그란 부분의 고리의 실을 오른쪽 실로 잡아당기면 모아집니다. 모아지면서 예, 앙 물리게 되는데 요렇게 하면 네, 꽉 잡아당겨서 물리게끔 해주신 다음에 예, 요렇게 끝부분을 당겨서 바짝 잘라줍니다. 이제 나중에 좀 요령이 생기면 자를 필요도 없이 바짝 끝을 해서 요렇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럼 요렇게 깔끔하게 풀리지 않는 실이 됩니다. 예, 그럼 이어갈게요. 실이 모자라서 색깔이 다른 실로 하게 됐는데 아이고 이게 어떻게 잘 나올지 예, 예쁠 것 같아요. 실이 너무 예뻐요. 제가 원하는 좀 가을가을한 색이 연결이 돼서 이제부터 잘 입을 것 같아요. 봅시다. 나머지 실, 이 기둥 부분에 세 코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세 코. 그리고 여기 연결된 부분은 그냥 두고요. 요 기둥 세 코, 여기 부분에 그냥 세 코씩 할게요.
왜 그렇게 하냐면, 예, 이게 더 예쁘게 잘 나오네요. 보니까, 떠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어휴, 이거 실잘 바꾼 것 같은데요? 더, 레이온은 미끌미끌하고, 이렇게,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미끌미끌한 느낌이 있는데, 이 실켓 가공된 이 테리오스 실은, 면 실은 짱짱한데요, 보니까. 딱 이렇게 뜨는데 짱짱함이 느껴져요. 마무리감이 굉장히 짱짱할 것 같아요. 네. 예쁠 것 같은데요? 색깔도 요렇게 그라데이션 돼서, 예, 같이 혼합된 실이라 자연스러운 혼합색이 아주 예쁜데요. 그럼 마무리 부분, 여기 마무리 부분 보여드릴게요. 여기 세코 있죠? 여기서도 세코를 넣을게요. 하나, 둘, 셋 하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코는 여기서 세코를 하지 않고 여기 마지막 마무리 이 끝에 코로 한번 코 마무리할게요. 요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요게 괜찮네요. 코스가. 네, 요렇게 하고 이제 한 코를 떠 주시고 뒤집어서 반대로 떠나가도록 할게요. 뒤집어서 네.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떠주겠습니다. 역시 한 코를 떠주시고 한 코를 건너뛰고 다시 한 코를 떠주겠습니다. 한 코를 뜨고 한 코를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떠줍니다. 그럼 코뜬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세 단을 뜨시고, 아, 네 단을 뜨시거나 세 단을 뜨시면 단추 단을 만들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저는 네 단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떠서 뜬 후에 그 다음에 단추구멍 부분 설명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단을 단추단 부분을 떴고요. 예, 이렇게 오색으로 좀 보이죠? 여기 단추단을 뜨기 위해서 한 마커는 남겨두었었죠? 이 마커를 중심으로 아래쪽까지 단추를 놓고 싶은 만큼 단추구멍을 만들 거예요. 단추구멍은 오른쪽, 여자기 때문에 오른쪽 편에 둘 거예요. 예, 저는 단추를, 이런 단추를 했어요. 이게 고상하게 이 옷하고 색상하고 이미지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런 단추를 했는데요. 예, 이 단추, 다섯 개의 단추를 달 예정이에요. 이렇게 단추가 정해지면 가장 어울릴 법한 단추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네, 이 단추 구멍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단추 구멍을 만들기 위한 요 길이 아래로 단추를 구멍을 비율을 맞췄어요. 저는 총 5개. 어떤 분은 뭐 6개, 뭐 많이 만들고 싶은 분들은 뭐 예. 근데 5개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단추가 사이즈가 크잖아요. 단추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단추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네 번째 단 뜨고 이번에 다섯 번째 단 들어갈 차례인데 다섯 번째 단에서 조명을 켜고 작업을 할게요. 다섯 번째 단 작업 들어갈 때 마이크 상태도 아이고 마이크가 깊이 안 들어가 있었군요.
소리가 좀 작았었겠네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렇게 끝단, 한단, 마지막 한단, 요 부분만 다시 보여드릴까요? 끝단, 예. 요렇게 했으면, 예, 이렇게 쭉네 번째 단 오고 나면 한 코를 떠주시고, 예, 제일 끝에 코를 한번 떠주신 다음에, 네. 이제부터 단추 구멍을 들어갈 건데, 제가 볼 때는 단추 구멍이 3개에서, 3코에서 4코 정도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예, 적당하지 않으면 키우거나 늘리거나 하면 됩니다. 봅시다. 하나, 둘, 3코 했어요. 3코 한 다음에 3코를 건너뛰어요. 하나, 둘, 세 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에서 떠줍니다. 요렇게 뜬 다음에, 예,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적절한지, 예, 이렇게 좀 떠놓고, 단추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한번 단추를 잠근다 생각하고, 네, 전혀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되네요. 세 코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계속 세 코로 하시면 돼요. 예, 이제까지 하셨던 방법으로 한코 뜨시고 한코 떠서 세발뜨기 하시고 한코 뜨시고 한코 세발뜨기 한코 뜨시고 한코 세발뜨기 네. 이런 식으로 반복해 나가다가 옆에 보시면 또 단축구멍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오지요. 차례가 여기서도 역시 이걸 중심으로 좌우 한 코씩 빼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단추가 크다. 예, 너무 크면 옷이 처지고 무거우면 단추가 처지는 수 있기 때문에 예, 단추는 너무 무겁지 않은 걸로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러다 보면 단추가 그렇게 크지 않겠죠? 옷에 가장 어울릴 법한. 지금 이게 소재가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너무 예, 단추가 크면은 옷이 처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다음 단추를 중심으로 또 세코 예, 이걸 중심으로 좌우 한 코씩 넣어서 3코를 또 만들도록 합시다. 네. 하나, 둘, 3코 뜬 다음에 하나, 둘, 3코 건너서 옆에 코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됩니다. 단추구멍이 하나, 두 개가 되었죠? 예, 총 모두 다 하시고 쭉간 다음에 되돌아올 때이세코 떴던 것도 역시 똑같이 오시면 돼요. 한코 뜨고 한 코. 예, 우선은 뜬 다음에 그 부분도 영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뜨다 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여기는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럴 때는 끝을 먼저 마무리 지어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여기에서 또 떠주시고, 예, 한번더 반복해서 떠주시고 하면 물리죠? 예. 이렇게 해서 단추 다, 구멍을 다섯 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조그매 보이는데, 예, 다 통과가 됩니다. 봅시다. 통과가 되는지, 예, 전혀 문제 없이 통과가 됐지요? 요렇게. 5개를 떴고요. 이제 반대편에서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뜨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추단 부분 이렇게 떴으면 그 윗부분 뜨는 방법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떠가면서 이렇게 떠가면서 이 위에서는 이 코스는 똑같이 맞춰갈 거예요. 이게 세 코였었잖아요. 단추 구멍이. 예, 그러면
요렇게 단축구멍 전후 코는 제대로 떠 주시고요. 요렇게 제대로 뜨신 후에 한 코 뜨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세 코를 요렇게 감싸서 떠 줍니다. 한 코, 두 코, 세 코 다 떠 주시고요. 세 코 떠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꼭 단추단의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코는 꼭 제대로 떠 주시고, 예, 홀이 됐네요. 그럼 요렇게 떠 주시고, 예, 자연스럽게 이어 주시는 요렇게 해서 단추구멍을 여기서 하나 둘 세 코를 감싸 주시면 됩니다. 예. 하나 둘 세 코를 감싸 주셔서 단축구멍을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후에 네 단을 뜨시고 세 단을 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단만 요 단축구멍을 중심으로 한 단, 두 단, 세 단 뜨신 후에 마무리 꽃잎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축구멍을 만들고 난 후에 하나 둘 세 단을 더 했습니다. 네, 총 시작부터 여덟 단이 되겠죠. 네 단 뜨고 단추단 하나 넣고 그 위에 세 단을 더 떴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총 여덟 단이 됐고요. 이제부터는 마지막으로 꽃잎을 넣음으로 뜨개의 묘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뜨개는 아기자기함이 있죠. 예, 우선 이렇게 겉면으로 가게 한 후에 이렇게 시작 후에서 예, 잘 보이도록 하고 예, 여기에서 세 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그 바로 나왔던 그 세 코가 나왔던 그 코에서 한 길 긴뜨기를 두 코 해줍니다. 하나 다시 감아서 한 번 더 둘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개의 기둥이 올라갔지요. 이제 하나 둘 세 코 앞에 네 코째에 물려줍니다. 그래서 빼뜨기 해줍니다. 다시 하나, 둘, 세 코를 올라가 주시고 한 길 긴뜨기를 나왔던 그 코에서 두 번 해줍니다. 한 번 한 길 긴뜨기 다시 한번 감아서 두 번째 한 길 긴뜨기 네, 요렇게 됐죠. 한 코, 두, 어디 봅시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서 물려 빼뜨기 해줍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지금 꽃잎이 두 개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쭉 떠나가면 됩니다. 이게 혼합된 실인데 너무 예쁘게 잘 됐더라고요. 여기는 단축구멍이 이렇게 보이시죠? 예. 여기도 단축구멍이 보이시죠? 이제 이 꽃잎을 끝에 다 달아주시고 난 후에 반대편 쪽에 단추단에는 단추를 달아주시면 완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몇 번 더 보여드릴게요. 세 코를 먼저 떠주시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한번 감아서 한 길 긴뜨기를 두 번 떠줍니다. 예, 코는 넣었던 코에, 나왔던 코에서 다시 넣어줍니다. 한 길 긴뜨기 한 번. 다시 한번 한 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한 길 긴뜨기. 예, 그리고 세 코, 네 코에 가서 코를 연결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코에서 연결, 빼뜨기로 마무리. 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꽃잎이 완성이 됩니다. 쭉 뜬 후에 예, 마지막 마무리하는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나머지 코가 다행히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네요. 예, 예. 보통은 세 개나 예, 네 개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네 개나 다섯 개까지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무관하게 그냥 하던 대로 세 코를 우선 이렇게 떠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길 긴뜨기 두 개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 번 떴고요. 한 길 긴뜨기를 한 번 더 해 줍니다. 이제는 빼뜨기로 끝에 연결해서 마무리해 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 부분 좀 잘 보이도록 해 드릴게요. 예, 제일 끝부분에 꽂아 주시고요. 예, 빼뜨기로 마무리해 줍니다. 빼뜨기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는 한 번 코를 더 떠서 잡아당겨서 좀 앙 물리도록 하신 다음에 예. 잘라주시고요.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예. 아유, 이게 색깔이 달라서 좀 염려를 했는데 외려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리우스사가 굉장히 좀 짱짱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가 톡톡하고 힘없지가 않고 톡톡하게 옷 마감 단추단 부분을 힘있게 잡아줘서 옷의 형틀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마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옷은 마감이 잘 되었을 때 훨씬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예, 이 나머지 실 부분은 보기 안 좋죠? 예, 옷의 뒷면으로 하신 후에 이거를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뒷부분에서 이렇게 하나씩 좀 잡아주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예, 원래 실 정리가 더 힘들어요. 실 정리가 좀, 네, 원래 좀 미루게 되고 기껏 떠가지고 입지도 못할 때가 있는데, 예, 마무리 실 정리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예, 하면은 많이 깔끔해지죠? 예, 이런 식으로 바늘땀 속으로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단추를 달아주시면 예, 됩니다. 너무 이쁘게 됐어요. 색깔이 이렇게 되니까 약간 트위드 느낌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어떻게도 자꾸 하면서 색깔을 여러 가지 실을 도전해보고 또 여러 가지 실을 다뤄보면서 더 많이 뜨개와 관련된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도 성공한 듯 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